네, 봄비가 부산 경남을 적시고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 야외로 나가려던 시민들은 도심의 실내 행사장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오늘 주말 표정, 김동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댄스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로봇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살아날 듯한 공룡의 모습에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3D 스크린에서는 입체감 넘치는 우주 세계가 펼쳐집니다. 로봇 축구가 있었고요. 조작도 조금 어려웠지만 재밌었고, 로봇 댄스가요. 제일 재밌었어요. 우리 몸속에 이제 장기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이제 볼수 있어서 애들한테 과학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과학 체험관은 주말에 더욱 인기가 많습니다.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단체들이 많이 오시고요. 주말에는 가족 단위 단체들이 많이 오시는데. 생활과학교실도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일상에서 쉽게 지나치는 과학의 원리를 실험을 통해 알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인력과 청력을 이용한 자기부상 볼펜 팽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조금 복잡했고 어려웠고 그래도 재밌었어요. 봄비가 아침부터 내리면서 프로야구 개막전이 취소되는 등 야외 활동이 멈춘 대신 실내 행사장으로 사람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집안 베란다나 옥상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배울 수 있는 도시농업 박람회장은 어른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행사는 언제 어디서든 인기를 모읍니다. 대한가정의학회가 딱딱한 학술대회를 건강박람회를 겸한 건강강좌로 바꾸면서 시민들과 호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행사도 오늘 하루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주말 봄비가 도심의 여가 생활을 조금 더 색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KNN 김동원입니다.